호텔 인터블고 원주에서 펼쳐지고 있는 월드 3 쿠션 그랑프리 2023 팀 챌린지 그라운드 오늘의 마지막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B조의 마지막 경기이고요. 팀 폴리크로노폴로스와 팀 시돔의 경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역시나 성남 콘해설위원과 함께 하고요. 이번 경기는 이충복 선수와 최성원 선수의 또 개인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B조의 네 번째 경기가 되겠는데요. 어제 1차전 경기에서 1승을 거둔 선수들끼리의 경기입니다. 자, 본선 경기를 진출하려면 2승을 하면 확실해지거든요. 네. 자, 두 팀의 각오는 남다르게 공격적인 공격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시돔 팀이 어제 승리를 하면서 이제 1.39 에버리지를 기록했고 현재 3위에 위치했습니다만 산체스는 이제 1승 1패 팀이고요. 폴리크로노폴로스도 어제 승리를 차지를 하면서 1.304의 에버리지를 산체스 팀을 상대로 기록을 하면서 현재 두팀 가운데 승리하는 팀이 또팀 조의 선두로 올라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될 최성원 선수와 이충복 선수의 성적을 살펴보면 최성원 선수가 어제 윙더간증 선수 상대로 1.777 좋은 에버리지 기록하면서 32득점, 예, 또 32대 31로 한 점의 우세를 기록했고 산체스 팀의 페드로 곤잘레스 앞서 경기 치른 선수와 상대를 했던 이충복 선수는 29대 25 넉점의 우세를 가지면서 두 선수가 어제 뭐 첫날 경기 나쁘지 않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네. 자, 어저께 경기는 뭐두 선수 모두 국내 정상급 선수답게 좋은 경기를 펼쳐줬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두 선수 간의 경기 어떤 선수가 먼저 다득점을 이어 나갈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퍼펙트 뱅킹 나오면 뭐 상이라도 줘야겠어요. 자, 과연 이번 뱅킹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자, 팀간 뱅킹을 보는 재미도 좀 쏠쏠하게 있네요. 그러니까요. 아, 이번 뱅킹도 3대1이 나왔네요. 네. 자, 우연치고는 참 재밌습니다. 오늘 예선 2일차 뱅킹은 3대 1 스코어가 계속 이어지는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성원 선수가 초구를 짧게 빠뜨립니다. 자, 지금은 뭐 두께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 초반인 점을 감안해도 회전약을 좀 줄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보통 초구가 빠질 때는 길게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자, 시돔도 초구를 빠뜨렸어요. 이 테이블. 아, 이충복 선수는 리버스 핸드로 올라오는 득점으로 경기를 개시합니다. 자, 어제 경기에서 팀 니코스 팀의 이정희 선수가 아주 초반에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박수영 선수와의 경기를 아주 압도적으로 초반에 만들었던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4번 시드 선수들의 공격이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초보 선수의 길게 비껴치기. 자, 키스 타이밍 절묘하게 빼내면서 득점 해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돌리기 대회전 얇은 두께로. 시원시원하게 아주 또 활발하게 공을 굴리면서 출발하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테이블에서는 네 선수가 모두 양팀다 남자 선수가 되겠고 글쎄요. 꽤나 팽팽한 대결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매치업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팀도 양쪽 두 선수 간의 매치업에서 기울거나 하는 팀 선수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자, 단순히 이제 오늘의 컨디션, 그리고 테이블 파악이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경기력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끌어올리는 선수가 이기게 되겠습니다. 네. 그 초반 컨디션을 지금 팀 폴리크로노폴로스가 먼저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자, 팀 챌린지 경기는 120점의 경기를 네 선수가 같이 빠르게 도달해내는 경기 방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집중력을 좀 끌어올려서 먼저 치고 나간다면 조금은 유리한 경기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아, 절묘하게 흰 공을 밀어놓고 그 빈자리로 돌아서 연속 득점을 만드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아, 이 정도의 키스 타이밍이면 사실 정말 이충복 선수에게는 차고도 넘치는 시간이군요. 자, 지금 볼 컨트롤을 봤을 때 이충목 선수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더블 쿠션. 지금도 좋네요. 네, 좋습니다. 일적 이충복과 폴리크로노폴로스가 나란히 6점이니까 오, 출발부터 뭔가 산뜻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짧게 빗겨치기 형태로 들어오는 마지막 리버스 엔드로 끝나는 공격인데요. 자, 지금 공은 회전의 정방향이었다가 두 번째는 역방향이 되는 투구의 진로가 나오는 공인데, 자,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낸다는 거는 그 테이블의 파악이 빨리 되고 있다라고 반증을 해볼 수 있는 시도입니다. 이충복 선수가 6점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오늘 최성원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은 뭐 지금 특히나 이 40대 선수들, 50을 바라보고 있는 선수들은 엘리트 선수로 시작을 한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경기에 있어서 굉장히 이 능한 모습을 보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정형화된 패턴이라기보다는 어떤 식의 경기 방식,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자, 그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늘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네. 자, 이번 테이블을 지금 시작부터 비춰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캡틴 폴리크로노폴로스가 지금 8점으로 경기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1차전 경기에서는 산체스 선수와의 경기에서 0.8대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줘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자, 오늘 1이닝부터 8득점으로 출발을 해내는 모습입니다. 이게 참 공교롭죠? 네. 예, 카메라만 넘어가면 이렇게 또잘 나가던 선수가 가끔 멈추기도 합니다. 네. 자, 저희가 비추고 어떤 부분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점수를 안지. 마치 듣고 있다는 듯이. 그러니까요. 자, 재밌는 상황이죠. 아, 죄송한 최성원의 감. 바깥 돌리기. 네. 초구를 놓쳤습니다만 이내 본인의 페이스를 빠르게 찾아가고 있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자, 최성원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항상 1접구 그리고 2접구까지 컨트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전체적으로 공볼 컨트롤이 아주 훌륭한 선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빗겨치기로 여기까지 늘어뜨릴 수가 있는 네. 스트로크였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 공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자, 이쪽 코너로 다시 갖다 놓는 힘 조절이었습니다. 이 중복의 6점에 지금 일단은 넉점까지 대응을 하고 있는 최성원이고요. 지금 짧은 형태의 빗겨치기를 이용한 횡단으로 시도를 할 것인가? 약간은 끌어치기로 옆돌리기 짧게냐? 횡단을 선택하죠. 장장 장으로 가서 떨어집니다. 네, 네. 코너를 도는군요. 자, 가벼운 터치로 시도를 했었는데요. 예상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는. 자, 이렇게 이제 초반에 한 5, 6이닝 안에 다양한 형태들에 대한 테이블 컨디션, 본인의 컨디션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자, 아무래도 오늘의 경기, 하루에 한 경기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다소 연습할 시간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선수들이 주로 이제 저녁 시간을 많이 또 쓰는 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당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녁 시간에 시작을 하게 되니까 대부분이 저녁에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시차가 없다고 봐야겠어요. 네. 곧게
뻗어나가는 대회전 옆돌리기. 정확하게 이적구를 찾아갑니다. 네. 자, 두 선수 모두 뭐 컨디션은 좋아 보입니다. 이충복 선수와 최성원 선수, 말 그대로 대한민국 당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인데, 성낙훈위원에게 이두 선수는 어떤 선수의 이미지가 있나요? 자, 그 이충복 선수는 어떤 다른 방송 매체에서도 레슨처럼 원포인트 레슨 같은 걸 많이 했었거든요. 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 선수가 생각보다 이론적인 베이스, 당구 원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는, 자, 내실이 강한 선수고요, 이충복 선수. 최성원 선수는 볼 컨트롤 능력이, 자, 같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좀 배워보고 싶을 정도로 일목적구에 대한 조절뿐 아니라 수구에 대한 볼 컨트롤이 상당히 훌륭한 선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최성원 선수의 세 번째 이닝입니다. 겨치기. 이복. 앞서 성공을 했던 코스,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인데, 지금 조금 길게 벗어났습니다. 자, 3 쿠션 이후에 회전력이 조금은 살아 있어서 안쪽으로 살짝 감기는 형태로 득점이 될 걸로 예상을 해봤었는데, 회전력이 조금 풀려나가면서 긴 방향으로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경기 초반 31대 18로 팀 폴리크로노폴로스가 앞서 있고요. 끌어서 옆돌리기로 갑니다. 그러나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득점 실패를 바라보는 이충복. 그러치기를 이용한 옆돌리기였을 때첫 번째 쿠션에 정확하게 도착하면 되는 거거든요. 끌어치기가 좀덜 되면서 조금은 짧은 포인트로 도착을 하면서 빠지게 됐습니다. 지금 형태는 노란공 오른쪽 되돌아오기를 선택을 하는 시도인데요. 널찍이 벌어지는 네, 공인데,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득점 레인지에 있습니다. 네. 자, 되돌아오기는 뭐 무엇보다도 회전량 조절이 관건이거든요. 정확한 회전량을 찾아내는 모습입니다. 이후에 바깥으로 돌리기 짧은 형태로 구사를 해보겠죠. 자, 두껍게 치고. 네, 좋아요. 자, 다시 올라가게 만들고. 자, 이렇게 조절해내는 공격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꾸준한 장타, 아주 폭발적인 장차는 아니더라도 5, 6점짜리 점수를 잘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바깥 돌리기 끌어서 갑니다. 자, 먼저 돌려보내고. 네. 조금 덜 끌렸나요? 예. 조금은 끌림이 부족하면서 조금 길게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소 좀 아쉬울 수 있는 득점 실패의 최성원 선수였고요. 일목적구를 먼저 보내고 돌아오기 위해서, 자, 끌림과 수구의 임팩트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끌림이 조금 더 부족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지금 테이블 경기의 형태가 4개 테이블에서 모두 지금 다 득점 형태가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한 선수라도 여기에서 삐끗한다면 자칫 순식간에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120점을 4명이 같이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이 같이 나란히 가다가 살짝 주춤한다면 상대방 팀은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속도로 가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성원 선수의 옆돌리기 득점. 자, 하도록.
자,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한 안으로 돌리기 짧게. 예,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지금 많이 서서 쓰리 네. 쿠션에서 올라와 버립니다. 뭔가 득점되지 않았을 때의 리액션들이 두 선수가 좀 닮아 있어요. 네. 예, 두 선수가 또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득점 안 되고 나서 내가 예상했던 쓰리 쿠션 여기 맞는데 라고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죠. 이런 부분이 참 교과서적인 공리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국 선수. 자, 팔의 동작, 마지막 피니시 동작 이런 것들이 딱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이나 뭐 새로 배우는 분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스트로크를 보여주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자, 힘은 오른쪽에 뒤돌아오기 시도. 네. 네, 되돌아오는 공인데 회전이 네. 덜 먹었습니다. 한 점만 득점을 하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공을 조금은 두껍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구가 일목적으로 두껍게 맞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는 회전량보다 조금 더 작용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회전량을 좀 줄이고 시도를 했었는데 자, 그게 그렇게 작용되진 않았습니다. 안으로 대회전 쭉쭉 늘어지면서 득점으로 갑니다. 네, 최성원. 맞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좋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더 다득점으로 갈수 있는 포지션 플레이가 이어져야겠습니다. 좀전 이닝에서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조금 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걸 감안해서 공격을 해내야 되겠죠. 적절한 타격. 흰 공이 먼저 네. 내려오면서 득점 됩니다. 자, 조금 더 많은 끌림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짧아지게 만들어 내는 모습이네요. 자, 그러나 조금은 아쉽게 이목적구가 돌아왔는데 노란 공 일적구를 이용해서 정면으로 한번 밀어내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점이 좀 낮아 보이거든요. 오, 오! 완전히 얇게. 자, 두께 조절. 오, 좋아요. 거의 뭐 일목적구는 살짝 공을 얇게 맞췄다라는 것보다는 그 옆으로 지나갔다. 라고 그러네요.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얇은 두께 아주 정확하게 시도해냈습니다. 야,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어깨 부딪히는 것도 이거보다는 네. 살살할 수가 없어요. 공이 지나가는 바람 때문에 흔들린 것처럼 예. 보이는 아주 얇은 두께 조절. 좋았습니다. 자, 이런 두께 조절이 된다면 최성원 선수 오늘 기대해 볼 만하겠는데요. 네, 연속 4득점. 자, 좀 전에 아주 얇은 두께, 지금은 두꺼운 두께. 두께 조절해서 아주 편안하게 컨트롤하는 모습이네요. 사실 선수들 레벨에서 당점의 선택을 잘못할 것이다? 그건 기대하기 어렵고요. 스트로크가 틀린다? 그것도 확률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에는 선수들도 두께 싸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모든 두께를 맞춤으로 인해서 수구의 분리각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두께 조절에서 일단 미스가 있다면 거의 수구의 진로는 의도한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최성원 선수가 지금 자기 볼 포지션에 살수 있는 뭐 최선의 스트로크와 초이스를 했고 그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두께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 조절에 대한 연습은 거의 우리가 이제 그 운동으로 따지면 유산소 운동과 같이 거의 매일 해줘야 되는 그런 훈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악기 하시는 분들은 그 스케일 한다고 해서 이손 푸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뭐 하루에 뭐 5분이든 10분이든 간에 꼭 두께 조절에 대한 초점은 맞춰놓고 항상 그렇게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자, 서서히 두 선수의 버리지가
1에서 2 쪽으로 가까워지는 경기입니다. 다시 바깥으로 돌려서 대회전을 시도했고요. 빨간 공이 저기에 의도가 된 플레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얇게 쳐서 살짝 끌어치 얇은 두께로 식스 쿠션을 노린다면 득점은 훨씬 더 쉬울 수 있거든요. 자, 일부러 두껍게 치면서 최대한 앞으로 내려가서 빨간 공을 리버스 핸드 형태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시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공을 만들어서 치고 있습니다. 이충복 선수. 자, 조금 얇아 보이는데요. 가까스로 득점이 됐어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포지션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라기보다는 연습을 할때 아예 포지션이 될수 있는 선택들을 찾아놓고 그렇게 습관처럼 그렇게 쳐야 됩니다. 자, 실전에서 그 포지션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친다면 그것도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평소에 습관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은 그러나 빨간 공이 돌질 못하면서 조금 한번 까다로워집니다. 여기서 단쿠션에서 장쿠션으로 향하는 자, 세워치기 형태라고 볼수 있겠죠. 자, 괜찮은 느낌이 나는데요. 2, 3, 네, 득점이 좋습니다. 됩니다. 굿샷입니다. 자, 지금 회전량은 뭐 주지 않고 일적구를 맞고 나가는 입사각과 반사각만으로 전체적인 설계를 끝낸 안정적인 득점이었습니다. 이충복 선수도 살아나고 있고 지금 2번 테이블 폴리크로노폴로스 압도적인 에버리지 보여주고 있고 3번 테이블의 손준혁도 지금 3점짜리 경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어저께도 손준혁 선수 젊은 선수답게 파이팅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예. 자, 오늘은 뭐 어제에 이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팀 폴리크로노폴로스가 현재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절반을 넘어섰고요. 64대 36, 28점의 차이를 일찌감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팀 리더들인 싸메 시돔 선수 그리고 폴리크로노 볼러스 선수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다 보면 지금처럼 전체적인 팀 점수에서 많은 차이가 나게 된것 같습니다. 1번 테이블은 좀 접전으로 가져야 하는 게 이제 기대인 거죠. 네. 자, 이전 B조 세 번째 경기에서도 그랬었거든요. 네. 트란 선수와 산칠 선수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전체 팀 점수 차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비껴치기 대회전 비슷하게 미끄러져 봤습니다만 6점에서 일단은 하이런이 끝이 나는 이충복 선수였습니다. 옆돌리기 형태인데요. 이공 최성원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 중에 하나거든요. 예. 자, 좋습니다. 자, 지금 뭐 회전력이라기보다는 회전력은 거의 뭐 무회전에서 살짝 뭐 진행형 회전, 뭐 소위 얘기하는 느낌팁이라고 하는 정도만 주고 두께 조절에 최대한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결코 쉬운 공이 아닌데 네. 이렇게 또 간단하게 해결하면서 이충복 선수의 박수를 받습니다. 자, 두껍게 끌어내면서 수구와 일적구의 키스 타이밍을 빼야 되는데, 그리고 회전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선수 경기력 상당히 네. 좋은데요. 자, 두 선수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두 선수 다잘 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구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득점의 질 자체가 상당히 좋잖아요. 네. 자, 단순히 맞출 뿐 아니라 3 쿠션에서 보여줘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두껍게 치면서 바깥으로 돌리는 공인데요.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조금 좁아요. 자, 이렇게 이제 또 약간의 칭찬을 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득점이. 두 선수 다 칭찬했는데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축성 선수도 실수가 나올까요? 그걸 바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네. 중국 선수에게 마침 또 쉽지 않은 공이 가는데요.
자, 안으로 돌려서 길게. 회전량은 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일목적구인 빨간 공을 두껍게 맞춰서 좋아요, 좋아요. 빨간 공. 네, 네. 큰 지장을 주진 않았습니다. 되려 또 행운의 포지션이 되고 있어요. 자, 멀리 있는 공을 길게 맞추는데 꼭 얇아야 된다라는 편견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큐가 곧게 나가고 회전량을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무회전을 정확하게 구사해내면 되는 거죠. 연속 득점. 자, 일목적구가 조금 더올수 있도록 아마 조절을 했을 텐데 조금은 약하게 되면서 중간에 서버렸네요. 지금 팀 폴리크로노폴로스가요, 팀 에버리지가 2점대가 넘어요. 자, 개인 에버는 지금 거의 5점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빠른 스피드로 바깥으로 돌리기. 자, 어저께 한국 선수 3명의 선수와 팀 전략을 짤 때, 자, 최고의 전략은 스코어다라고 얘기했던 팀 리더인데요. 자, 그게 이런 거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듯이 득점을 해내고 있습니다. 리버스 엔드로 올리는 공인데, 네. 자, 여기서 살짝 서는 모습을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자, 1번 시드, 2번 시드, 3번 시드에서 지금 빠르게 득점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 4번 시드에서 김광현 선수가 이정희 선수 상대 7점 리드를 잡고는 있습니다만, 7점의 격차가 지금 나머지 세 테이블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재 차이입니다. 자, 3번 시드의 카타노 선수. 네, 조금 더 분발해 줘야 되겠습니다. 최성원 선수도 지금 공타로 물러나게 되고, 시돔 선수도 앞서 잠깐 화면에 잡혔습니다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상대 선수가 워낙 지금 잘 치고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또 약간은 위축이 될수 있는 상황이겠죠. 3번 테이블에서 카타노 선수 지금 5천원 만에 득점이 네. 나왔습니다. 자, 3번 테이블, 4번 테이블은 잘 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3번 테이블에서 조금 추격을 해준다면 또팀 리더인 싸메 시돔 선수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겠죠. 최성원 선수의 공타 이후에 또 이충복 선수의 득점이 하나 나왔고요. 다시 1번 테이블에서 또 중반의 레이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으로 돌리는 건 가벼운 터치로 득점이 편안하게 네. 자, 얇은 두께로 수구는 이적구를 찾아서 찾는 방향으로 보내고 일목적구인 빨간 공도 같이 끌고 오는 공격법을 보여줬습니다. 돌리기 회전을 최대한 줄이고 입사 반사각에 의해서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일목적구인 빨간 공은 왼쪽 코너로 다시 가져다 놓는 플레이입니다. 네. 지금 8시 30분에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약간 35분쯤에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20분 조금 넘은 시점에서 지금 내 선수가 81점. 믿어지지 않는 폭발력입니다. 최단기간 또 120점 돌파 뭐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폴리크로노폴로스 지금 에버리지 6점이에요. 네. 그러나 아직 경기 중반이에요. 네, 팀 그렇습니다. 씨돔 할수 있습니다. 자, 상대팀의 점수를 막는 방법은 수비가 아니라 자, 우리 팀이 올라가서 타석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있으면서
상대 팀이 타석으로 못 올라오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네. 지금 팀 C돔의 네 선수가 모두 공격 중이거든요. 자, 최성원 선수 여기서 한 점을 더 추가를 했고요. 네. 자, 그러나 C돔 선수와 카타노 선수가 모두 득점에 실패를 하면서 추격의 기회가 일단은 한번 무산됩니다. 바깥으로 돌리는 공, 얇은 두께로, 키스 빼놓고. 자, 요 사이가 있는데요. 아. 최성원 선수가 테이블을 짚는다라는 건 진작에 직감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야속한 사이의 코스네요. 지금 한참 이제 추격의 발판을 이제 만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찰나에 아쉬운 코스가 됐네요. 30석 점, 33점. 분명히 작은 차이는 아닙니다만, 불가능한 차이도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이충욱 선수도 이렇게 오차가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경기에서도 초반에는 약간 열세였는데 중반 이후에 계속되는 연속 득점으로 쫓아갔었거든요. 오늘도 한번 보여주기 바라겠습니다. 최성원. 안으로 돌리는 공.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회전도 사용을 해야 해서 득점을 해야 되는데요. 가나요? 갈수 있나요? 방향 괜찮은데요? 네. 득점 됐어요. 네. 멋진 컨트롤을 보여주는 최성원입니다. 수구가 일목적구의 기울기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 기울기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구의 회전력을 사용하고, 두께 조절은 절반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득점해내는 모습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테이블 모두 현재 득점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걸어치기를 이용한 네, 리버스 리버스로 공격. 예. 연속 득점. 87대 53. 54점이 된팀 C돔이고요. 여기서 계속 이어나간다면, 10점을 쫓아가는 데는 뭐단 1이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자, 지금 또 이제 팀 C돔 타임이 왔군요. 네. 아, 그런데 C돔이 좋지 않아요. 네. 지금 C돔 선수가 원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고, 카타노 선수가 손준혁 선수에 비해서 약간 좀, 저조한 기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예선 2일차 경기에서는 2번 테이블에서 팀 리더 그러네요. 간의 경기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롬달 선수의 경기도 굉장히 좋았고, 에디맥스 선수 경기도 굉장히 좋았고, 앞서 산체스 지금 폴리크로노폴로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팀 리더가 맹활약을 해주는 팀은 반드시 아주 손쉽게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팀의 리더가 씨돔 선수, 랭킹은 씨돔 선수긴 합니다만 전 세계 당구 팬들이 이 팀의 리더는 최성원 선수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리더의 모습을 최성원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더 갑니다. 빨간 공, 키스, 만날 수 있어요. 네. 득점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 행운까지 따랐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최성원 선수가 지금 에버리지가 이제 2점대로 들어와 있고요. 최근에 본 최성원 선수의 경기력 중에 어제 오늘 경기가 가장 공격적으로도 활발한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뭔가 뭐 눈빛에서도 그렇고요. 당구에 최대한의 공격력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눈빛이 보입니다. 네. 5점을 기록한 이닝을 최성원 선수가 만들었고요. 1번 테이블의 이닝이 끝날 때마다 전광판 하단에 이제 점수판을 보면 폴리크로노폴로스의 점수는 항상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단 얘기는 뭐 거의 혼자서 점수를 내고 있는 것처럼. 폴리크로노폴로스가 지금 조명호 선수의 점수에 도전할 기세인데 다른 선수들, 동료들이 좀 못해줘야 도전을 할수 있는데 남은 점수가 이제 얼마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1번, 2번, 3번 시드 선수들이 골고루게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점수가 아주 성큼성큼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경기 개시 30분 만에 네 선수가 94점. 평균 네 선수니까요. 평균으로 지금 한 23, 4점 정도를 내주고 있는 네네. 건데요. 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아마 팀 에버에서 거의 최고의 에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점 역시 상회하고 있어요. 네네. 대충 이제 이닝을 계산해봐서 46이닝쯤 되는데 두배 이상의 스코어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자, 최고 에버가 거의 1.6대 정도가 최고의 에버 네. 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2점대. 자,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마치 편파 중계가 될것 같으니까 최성원 선수 경기. 자, 얇은 두께로. 자, 역돌리기 성공해내는 모습입니다. 최성원 선수 지금 득점 페이스가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네. 공타가 두 차례밖에 없고요. 자, 이충복 선수, 최성원 선수 두 선수 모두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완전히 먼 거리에서 왼손으로 브릿지를 잡고 있는데요. 얇은 두께, 빠르게, 네. 얇은 두께 오늘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얇은 두께 좋다고 하니까 이적구도 얇은 두께로 맞춰내는 모습을 볼수 야, 있었습니다. 지금 짧게 빠질 뻔했어요. 자, 얇은 두께가 좋다는 거는 큐를 내보내는 큐 정렬선이 아주 잘 맞춰져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성원 선수도 최근에 이제 새로운 큐와 함께 적응하는 기간인데, 네, 적응 기간을 아주 순조롭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최성원 선수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폴리크로노폴로스 팀이 지금 100점을 넘기고 있습니다. 시범 팀에서 아무래도 3단식에서의 점수 차이가 나고요. 자, 팀 리더인 시돔 선수의 점수 차가 너무 너무 많은 차이가 커요. 나다 너무 보니까. 큽니다. 아, 노란공 자. 키스. 아주 예민하게 두번 빠졌고요. 돌아오는 코너. 득점을 향해. 네, 오, 어우. 닿지 않았어요. 자. 아, 정말 노란공 컨트롤 예민하게 잘 됐는데요. 자, 5 쿠션까지 들어갈 때만 해도 여기서 이제 회전력이 작용이 안 하고 그대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자, 6 쿠션에서도 회전이 작용이 되면서 살짝 안으로 감기는 듯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바깥으로 돌리기 두꺼운 두께로 내렸다 올려 보내고 득점 해내는 모습이죠. 102대 63에서 이충복의 점수가 올라가면서 한 점이 저기서 또 올라갑니다. 점수가 뭐한 점이 아니라 두 점, 세 점씩 올라가는 팀 폴리크로노플러스. 자, 폴리노 크로스 선수 또다시 4득점을 이어나가고 있네요. 네, 이충복도 득점이고요.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팀 폴리크로노플러스입니다. 폴리크로노폴로스 또 득점했어요. 지금 43점째인데. 자, 최고 득점이 49점의 조명우 선수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할수 있는 점수입니다. 1, 2, 4번 테이블에서 폴리크로노폴로스 팀의 점수가 지금 이번 이닝에만 또 9점이 쌓였고요. 이정희 선수 득점으로 10점째, 이충복 선수 득점되면 11점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와, 폴리크로노폴로스 또 득점했어요. 이렇게 되면 조명우 점수에 못 갑니다. 나머지 네, 선수들이 너무 잘 그렇습니다. 쳐요. 자, 남아있는 점수가 없기 때문에 최고 득점의 도전은 아마 힘들 것 같고요. 예. 최고 에버리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5점대 에버리지니까요. 112점째를 올리는 이충복 선수. 지금 뭐 초중반까지는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중반 이후에 세 선수가 고른 득점을 보이면서 순식간에 중간 점수들을 확 채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충국 선수의 공격이 끝이 나면서 자, 팀 씨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여기서 집단 공격을 가해야 마지막 희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아, 말씀드리는 순간 3번 테이블 카타노 선수의 6점이 끝이 났고요. 시도미 한 점. 지금은 최성원의 1번 테이블. 어려운 샷이에요. 뱅크샷. 닿지 않습니다. 이러면 사실상 쉽지가 않아지네요. 시돔 팀 4명이 다 올라가서 전부 다 10점씩 치면 뭐 가능할 수 있습니다. 113대 70. 두 명의 선수씩 올라가 있는 상황. 이충복 선수. 아, 오늘 이충복 선수 참 아름다운 당구를 보여주네요. 네. 아, 지금 아주 무리하지 않고 그냥 교과서적인 플레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대회에서 야스퍼스 선수를 두 번이나 잡았던 이충복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베개 월드컵 당시에 준우승을 차지를 했던 이충복 선수인데 야스퍼스 선수와 또 상당히 닮아 있는 느낌의 플레이 스타일이기도 해요. 네. 자, 원뱅크 걸어치기. 116점이거든요. 자, 이제 결승타의 주인공을 만나러 갈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야, 이렇게 되면 이충복 선수 쉽지 않습니다. 결승타 치는 선수에게 이제 뭐 팀별로 뭐 이렇게 그렇죠. 예, 수당이라도 좀 줘야 조절을 하면서 칠까요? 자, 게임 들어가기 전에 뭐 서로 조금씩의 돈을 모았다가 결승타에게 선물로 준다. 뭐 이런 것도 팀 전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폴리크로노폴로스가 이공 놓치면 5점짜리 경기를 아쉽게 놓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경기였는데 아쉽게 이렇게 되면 4점대 경기. 예. 4점대 경기가 아쉽다라는 표현을 하게 만듭니다. 네. 자, 자, 지금 갑자기 씨돔 타임으로 예. 바뀌었어요. 예. 자, 말씀드린 대로, 자, 모두 다 10점 치면 됩니다. 그런데 씨돔 선수가 한 네. 개부터 쳤어야 되는데 그한 개를 못 쳤고요. 오늘 뭐, 시돔 선수가 아쉽게도, 다득점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네, 최성원 선수는 이 와중에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네. 자, 오늘 경기에서는 뭐, 패하더라도 어차피 1승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거든요. 네. 내일 경기 또잘 준비해서 해내면 됩니다. 자, 4명의 팀이 상위 두 팀이 본선 진출하고요. 3위 중에도 두 팀은 본선 진출을 할수 있는 경기 방식입니다. 네. 최성원 선수도 2점대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116에서 지금 누가 뭐 캡틴 아메리카라도 불렀나요? 예. 전진이 안 됩니다. 손준혁이 한 점을 뽑아냈고요. 자, 팀은 지더라도 개인전은 지지 않겠다라는 최성원 선수의 의지도 보이는 아, 것 의미 같고요. 있죠. 두 선수가 지금 내기에 쓸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최성원 선수 역전입니다. 28대 27 역전을 만들고 있는 최성원. 두 선수 모두 2점대 경기를 아주 눈이 정화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번 시드인 2번 테이블에서 폴리크로노 폴로스 선수가 지금 뭐 4점대가 넘는 에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에버 보존의 법칙이라고 늘 농담처럼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저께 0.8, 오늘 4점대. 자, 지금 119점이거든요. 폴리크로노 폴로스. 이 경기 MVP를 향해서 떨어집니다. 살짝 떨어집니다. 키스, 키스가 났어요. 예. 키스가 났어요. 폴리크로노 폴로스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이충복 선수가 주인공이 됐고, 그러나 이정희 선수의 득점이 먼저 나오면서 마지막 득점은 이정희 선수의 득점이 됐습니다. 자, 자, 최종 점수 120대 83.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준 팀 폴리크로노 폴로스가 팀 씨돔을 제치고 2승. 이렇게 되면 사실상 8강 진출을 확정을 짓습니다. 네. 자, 최성원 선수, 이충봉 선수 두 선수 모두 아주 좋은 당구 실력을 보여주었고요. 자, 중반 이후에 팀 니코스 팀에서 1, 2, 3번 시드 선수들이 폭발적인 득점이 나면서 한 걸음 확 달아나 버리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최성원 선수가 뭐 지금 한 점을 앞서면서 끝냈습니다만, 오늘 경기 손준혁 선수도 초반부터 아주 매서운 공격력을 보여줬고요. 이번 대회에 초청된 이 어린 선수들, 그러니까 10대, 20대 선수들이 정말 왜이 선수들이 앞으로 당국의 미래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선수들은 처음 어릴 때부터 당구를 기초부터 아주 탄탄하게 길러왔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갈 겁니다. 네, 이충복 선수도 7점, 13이닝의 기록을 하면서 2점대 에버리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팀 폴리크로노 폴로스 2승의 과정 자체가 상당히 압도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어저께 경기 결과를 무색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오늘 뭐 4점대 에버리지를 기록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935. 아, 약간 아. 떨어졌네요. 예. 네 선수 합산해버리지를 2점대를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아마 한점 정도 혹은 한 이닝 정도가 이렇게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44득점의 폴리크로노 폴로스. 오늘의 두 번째 좋은 기록, 레가스피 46점에 이은 두 번째 기록이고요. 에버리지 4.0은 뭐 최고 기록입니다. 네. 최고 좋은 경기를 한번 만들어 보여주는 니코스 폴리크로노 폴로스 선수였습니다. 네. 자, 이팀 니코스 폴리크로노 폴로스가요, 내일의 첫 경기를 또 준비를 합니다. 내일 있을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12시 30분부터 펼쳐지는 경기에서 팀 니코스와 팀 트란의 경기가 펼쳐지니까요. 내일도 이제 펼쳐지는 6경기, 저희와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6경기 함께 하시느라고 성나쿤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경기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나쿤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한장희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